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 그리고 수소 트램 도입 등 새로운 대중교통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중교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대중교통 평균 이용 인원은 약 8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6%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대규모 버스 감차에 따른 노선 통폐합을 실시했고 수소 트램과 SBRT 구축을 통한 전국 최초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 등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형화 권역, 구도심 권역, 노형 연동 권역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할 거냐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승용차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고 버스 이용객이 많아져서 교통 체증은 줄어들 겁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도민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으로 시내 권역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섬식을 하게 되면 한정 의장을 가지고 남쪽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승하차 인원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최소한 제주도에 섬식을 했을 때는 정류장 보호는 한 4m 정도. 도민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노선과 환승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습니다. 연동해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려면은 공항을 거쳐야 가는 이런 버스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버스는 무료로 이렇게 환승 카드로 해서 하는데 직행 버스는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 문제 해가지고.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양문형 버스 제작과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토론회에서 나온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